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 투데이즈 한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방송인 조세호 씨가 10월 20일 결혼식을 올리며 품절남 대열에 합류합니다. 피앙세는 9세 연하의 비연예인으로 두 사람은 패션이라는 공통관심사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1년간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다고 하죠. 사회는 절친한 친구인 개그맨 남창희 씨가 맡게 됐고요. 연예계 마당발로 통하는 조세호 씨인 만큼 유재석, 전현무, 박명수 씨 등 많은 스타들이 하객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2세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한 조세호 씨. 계속 혼자 지내왔기에 소중한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솔직한 바람을 전했는데요. 조세호 씨,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 2막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배우 박은빈 씨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연출한 유인식 감독의 신작 더비팀에 출연한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소속사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작품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마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의 제작자가 직접 구상한 작품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는 더비팀. 이 작품을 통해 박은빈, 유인식 감독 콤비가 또 한 번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박은빈 씨의 선택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연예 뉴스. 이번 시간에는 스타 부부 연구소 진태연, 박시은 씨 부부 편과 OTT가 사랑한 배우들의 특별한 매력 분석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